네, 반갑습니다. 따시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인트로를 찍는데 맨날 같은 패턴의 차박을 하다가 다른 캠핑을 좀 보여드릴까 생각해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접대를 당하는 겁니다. 제 지인분들이나 뭐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캠핑하고 싶은 사람한테 저를 접대해주시면은 제가 캠핑장 비용 한 10만원 정도 사례비로 드리고 따시기를 접대 캠핑해주는 컨텐츠를 생각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원래 구독자님이셨는데 요즘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레이먼님한테 접대 캠핑을 한번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접대 캠핑은 또 집으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주소를 찍어줬거든요.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면은 오늘의 캠핑 장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레이먼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라이브 할 때 오셨던 구독자님이 계시거든요. 그 이후에 또 엄청 친해져가지고 같이 한번 캠핑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친구 오면은 나갈게요. 도착해가지고 차에 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벨트부터 매고 오늘의 캠핑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봉투에 10만원 들어있습니다.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좋나요? 아니요. 카카오페이가 좋아요? 네. 현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제대로 접대 캠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접대 캠핑 많이 해봤거든요. 네. 캠핑 처음 하는 사람들 제일.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다르죠. 저는 또 캠핑 선수기 때문에 저도 텐트 칠 때 옆에서 좀 거들고. 괜찮아요.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예? 오늘의 캠핑장 약수동산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 언덕 엄청 심하다. 오, 이거 롤러코스터. 오. 여기가 오늘 사이트이고요. 주차 완료. 텐트를 치는 동안에 저는 저 위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올게요. 우리 오늘의 게스트 레이와 함께 옳지. 여기 형아랑 갔다와. 레이와 함께 체크인을 하고 올게요. 올라가. 옳지. 가자 가자. 옳지. 안녕하세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아, 한 장씩 가져갔어요. 1주차장에 있는 쓰레기장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뭐 다 셀프로 운영됩니다. 잘 기다렸어. 오케이. 여기는 화장실 옆에 샤워실도 붙어있어요. 야영장 이용 안전수칙 써있거든요. 중요한 거 퇴실 시간은 12시, 입주 시간은 2시. 11시부터 6시까지 매너 타임입니다. 오케이. 가자. 체크인 하고 오니까 이렇게 텐트를 거의 다 쳤습니다. 이 텐트가 낮고 기네요. 왜 망치질을 돌멩이로 하세요? 망치가 없어요. 망치가 없어요. 요즘 다이소 가면 망치 5,000원이면 사요. 망치가
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공짜 망치네. 앉아, 들어가. 레이, 들어가. 들어가, 하우스에. 응? 야, 물 다 먹었어? 돼 있죠? 너 엄마가 물 안 주냐? 올라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이뻐. 테이블 설치 완료. 모기가 많이 물렸어. 발이 진짜 아작났어. 모기가 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나? 에헤이, 조졌네 이거. 거의 다 정리를 했거든요. 마무리하고 밥을 좀 먹어야지. 자, 오늘 접대 캠핑의 사이트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조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텐트. 텐트 안에가 좀 궁금했는데, 뭐 안에가 이렇게 공간이 있고. 오! 이야, 여기. 네, 여기서 이제 자면 되는데, 좀 벌레가 들어가서 막아놨는데,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네, 굉장히 넓습니다. 오! 좋아, 좋아. 여기서 이제 레이와 함께 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야. 오늘 형이랑 잘까? 어떻게 생각해? 오늘 형이랑 잘까? Nope. 여러분, 저는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노을존이라서 노을이 좀 잘 보일 줄 알았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노을은 잘 안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도록 할게요. 우와. 계란 두 개 까주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좋아하세요? 못 먹죠? 없어서. 그 레퍼토리 좀 바꿀 때 되지 않나? 혹시 요리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요리 신생. 이야. 하고 계란만 요호. 맥주 하나 또 까서 드려야죠. 우리 요리사님과 치얼스. 짠. 와,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그 텐트 피칭하고 먹는 맥주는, 아, 그건 진짜. 야, 거의 이거 물놀이에 버금가는 그런 맥주입니다. 맛있게 잘 익고 있습니다. 파채를 섞겠습니다. 야, 이게 조합이 어떨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지금 육전이에요, 저게? 간단하면서 맛있는. 내가 먹어보고 이게 어떤지 사람들한테 잘, 네,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일단 파채 완성. 그러면은 이렇게 펼쳐갖고 코리안 피자 이거를 좀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 유아. 가운데 딱 올려가지고. 야. 드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봐요? 네, 드셔보세요. 우와, 이것도 어떨란가, 이거. 파채랑 같이. 밑에 이제 육전이 있고, 위에 파천이 깔려있어가지고.
해보신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 해봤어요. 와, 이런 게 저는 고수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을만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와. 아, 이 조합이 좋네. 버섯하고 계란하고. 아니, 제가 진짜 우삼겹이랑 파채. 이게 최소한의 재료만 넣어서 만든 건데 버섯은 꼭 넣어야 돼요. 야, 이거는 팔아야 돼요. 야, 야, 한번 딱 담아놓고 실사만 하고 짠. 또 파채 좋아하시네. 아,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집에서 해 드셔보세요. 근데 엄청 간단하죠?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파채가 신의 한 수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짠. 남들 너무 맛있어. 두 번째 판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 좋다. 확실히 요리 잘하는 사람하고 다니면은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할 수 있어. 이거 못하면은 이거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운 거야. 기름 두르고, 우삼겹 굽고, 계란 풀어서, 맛소금, 후추. 그 다음에 계란 붓고, 버섯 넣고, 익으면은 옮겨서 파채 넣고. 진짜 이거는 나 나중에 친구들하고 갈 때 써먹어야겠다. 맛있어. 2차전 된장찌개에다가 집에서 다 끓여왔어. 잘 먹겠습니다. 다 드시고. 짠. 이거 이제 또 된장찌개에다가 밥 말아서 먹으면 또 뚝딱이라고. 짠. 저도 한번 먹어주고 된장찌개도 가볍게 부셨습니다. 짜잔. 뭐 설렜어. 취하셨나봐요? 예? 참 안 취해요. 또 올렸어. 샷! 옳지! 샷! 옳지! 네, 여러분, 저는 샤워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샤워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개운하고 좋네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려고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를 접대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 캠핑장 사이트 비용, 먹는 음식값 한 10만원 정도 드리고 제가 접대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저와 함께 캠핑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화에서 끝나지 않을까. 친구가 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 꿈이 사회복지사였어. 양치하고 왔고요. 자빠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데려와 주신 친구는 차에서 불편하게 자고 저는 이제 텐트에서 편하게 잘 예정입니다. 닫아줘 이거? 응. 오케이. 그래. 잘 자요. 빠빠이. 그래. 저는 이제 텐트로 가서 잡니다.
아이고. 오, 딱 자기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 조명. 아우. 아, 좋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더워가지고 깼어요. 아, 매티가 이거 찢어져가지고 속상하네. 뭐가 좋아? 뭔데 이게? 오, 안 돼! 안 돼! 사고 쳤다. 미안. 아. 아. 에이야. 나가서 아침 먹고 집에 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원래는 여기서 이제 퇴실 시간이 12시라서 밥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가다가 식당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거지부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완료. 네, 여러분, 제가 머물렀던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했고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서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빠르게 도망갈게요. 쓰레기 버리는 데는 여기 있습니다. 쓰레기 정리를 다 했고 이제 차 타고 가겠습니다. 밑에 바로 식당이 있더라고요. 냉면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물냉 하나랑 비냉 하나 시켰습니다. 우와, 금방 나오고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두껍다 여기. 이런 양은 신기한데? 그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접대 캠핑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과연 여태까지 갈 수 있을까? 반대로 접대 당한 기분이 어땠어? 접대 당하는 기분은 뭐 사실 저는 너무나 편했죠. 텐트 쳐져버리고 밥 쳐져버리고 하니까 행복했던 캠핑이 아니었나. 자, 여러분들 혹시 저를 접대 캠핑 해주고 싶은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DM으로 문의를 주시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접대 캠핑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레이맘님 감사합니다. 집에 좀 잘 데려다 주세요.